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이제 9월 첫째 주가 되니까 이제 가을 느낌이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들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이제 가을 느낌 나는 9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오늘은 돼지를 두 개만 하겠습니다. 항상 소제목을 1, 2, 3로 했는데 오늘은 가을 선물로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슬픈 소식은 길이는 똑같습니다. 1, 2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가을입니다. 풍성한 열매 맺읍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창립 기념주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됨을 가장 강조한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증거도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유언적인 계명 딱 하나 준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것, 자신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의 모델을 먼저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그 사랑의 모델,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또 사랑한다는 핑계로 괴롭히니까 나 너 사랑해 하면서 못된 짓 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델은 어떤 거였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을 버리사,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다. 두 번째는 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세 번째는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지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자기를 버리는 게 사랑이고 그 공동체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게 사랑이고 제물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짐승처럼 낮출 때 사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하라는 한마디 계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인생에 꿈도 못 꿨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그 계명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행할 때는 기대감 있고 이루어질 줄 반드시 믿으면요, 하지 말라고 말려도 숨어서라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것을 할 때 그 할 때 고생보다도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요 여러분이 투자하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땀도 고생도.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가를 확실히 안다면 사랑하지 말라고 말려도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힘들지만 첫 번째 사랑의 그 영광, 사랑이 놀라운 점은 뭐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다 했죠. 이제 사랑하게 되면 너희를 더 이상 어떻게 종이를 하지 않다 나의 친구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영성이 깊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성의 척도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다 폐해질 것들이고 부분적인 것들이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지는 것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사랑하게 되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랬죠.
사랑해야 되면 서로 존귀해져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서로 사랑하면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니까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죠. 사랑의 특성이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귀해지기 시작해요. 의미 있어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온 세상보다 귀해지고요. 사랑 받을 때 그 자기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장사꾼 아줌마가 어머니가 되는 역사, 손님이 아들이 되는 기적 같은 일들. 사랑하지 않으면 귀한 형제 자매들을 원수처럼 만들고 미워하게 되고 가치를 하락시키게 되죠. 근데 사랑하면 존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너희는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존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 친구가 되는데 사랑하면 온 세상이 의미 있어지는데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얼마나 투자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솔직히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이 계시성이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7절에서 서로 사랑한 다음에 사랑하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는 알게 하였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과 알게 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데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뭐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고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친구는 시키지 않는 것 같아도 친구에게는 속의 이야기 다 해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영성이 깊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계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인식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나이에 자식도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던 인생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중요한 시점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뭔데요? 75세의 노인이 아무 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왜 가르쳐져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였냐?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다른 건 없는데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 롯을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을 해요. 롯이 나중에 그 포로로 잡혀가니까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75세 노인이 자기 집안 사람들 이끌고 다섯 연합군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요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구해 갖고 와요. 얼마나 조카를 사랑하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전쟁터를 뛰어들어가서 구출해 내겠어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 풀어주면서 돈 하나 안 받고 뇌물 하나도 안 받고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로 알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냐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이야기를 해주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는데 롯이 소돔에 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생각해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를 알고 계시를 받게 되고 어떤 것을 깨닫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어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에는 계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될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선포하는 걸까? 그 사람들은 직업이 다 다르고 교육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귀족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왕궁에서 예언자의 일을 감당해요. 전혀 지위나 사회적인 레벨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다른데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럼 공통점이 뭐냐? 조국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두실 때요, 사랑의 아주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가 이 계시성,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사랑에게 준 거예요. 자, 이제 얼마나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기가 막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정말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유승준인지 저 갑자기 그런데 유승호인가 그 영화배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딸아이 두 명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랑 말하면 제가 혼날까 봐 둘 중에 한 명이요, 그 유승호를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저한테 유승호 자랑을 하는데 군대를 간 이유가 뭐며 학벌은 어떻게 해서 왜 대학교를 안 갔고 고등학교 성적이 얼마나 좋은데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이 유승호의 가치관은 어떻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생일은 언제인데 그 신장 사이즈는 얼마고 히프 둘레는 어떻고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묻지도 않는데 귀찮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핸드폰에 있다 사진도 막 여러 장 보여주고 그날 이제 생일이었거든요. 지 아빠 생일은 모르면서 아 유승호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약이 올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그냥 다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살짝 듣기만 해도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사랑에 빠지면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저에게 어떤 뭐 그 직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축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식사 시간에. 그러니까 막 제가 모르는 선수들 이름을 막 이야기하는데 뭐 스페인 사람인지 멕시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고 근데 막 이야기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괜히 물어봤어요. 그냥 소속이 언제고 언제 몇 골을 넣고 뭐 그 사람이 이적료가 얼마고 막 이야기했는데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인지 저기 선수 이름인지 구단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바삭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마디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성경을 그렇게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 야구에 대해서 어찌나 잘 아는지요. 저는 뭐 룰도 어떤 사람 골프 이야기하면 막 갑자기 잠이 깨가지고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면요 알게 돼요. 여러분이 난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난 박사라고 해요. 난 박사가 되죠. 그죠? 네. 여러분이 음식 만드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면요 별걸 다 알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요. 왜냐하면 사랑 계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데 미워하는 마음 있죠? 시기하는 마음 있죠? 못되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있죠? 그러면 읽어도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성경을 수면제로 이용하죠. 잠이 안 올 때 성경 펴놓고 읽다 보면 그냥 그대로 잠이 들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뭐 젊은이들은요 사랑하다가 실현당하잖아요. 갑자기 막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구절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배신당한 네 아픔 억울합니다 하고 읽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배신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났을 때 입술로만 하나님하고
딴 사람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아프셨습니까? 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계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건 못 해봐도 연애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플라톤이요, 아테네의 한 젊은이에게 시작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를 어떻게 짓느냐 시작 강의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철학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으로 배울 만한 철학자나 시인을 그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정말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플라톤이 정색을 하고 그 젊은 철학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그동안 많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이 청년이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자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네.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플라톤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독특한 이런 어떤 개념 이것 자체가요 이 지식을 전해주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한 능력이 사랑 속에 있는 것을 철학자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수학 공부 그렇게 못하던 녀석이 멋진 수학 선생님 온 뒤부터 갑자기 막 공식이 외워지고 성적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면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저를 보고 있고 지금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헛소리를 해도 은혜를 받고요. 저에 대해서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천사가 제 속에서 이야기를 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통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인식이 가능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사랑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알 때는 반드시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자 하는 인식의 주체인 나와 알고 싶은 그 대상인 객체 사이에 공통점이 없으면요 절대 인식이 안 됩니다. 예, 이것을 쉽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 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방구가 마려울 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뭔가 잘못 먹었는지 참 속이 부글부글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설교를 하면은 소리 팍 지를 때 방구 뽕 끼면 되는데 이게 소리도 안 지르죠. 어떻게 하겠어요? 관략근을 잘 조절해갖고 분사를 잘해갖고 PC방구를 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분사를 해나왔어요. 아 그렇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는 안 나지만 냄새가 모락모락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특히 뒤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냄새가 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 냄새가 이렇게 독할 때는 살짝 그냥 숨을 잠깐만 멈추든지 냄새가 없을 때까지 아니면 너무 독하면 이렇게 막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난 구멍인데 코에도 구멍이 났고 귀에도 구멍이 났는데 왜 코만 막아요? 귀로 냄새 들어가면 어쩌려고요? 근데 귀 막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아무리 냄새 분자가 귀 속으로 왔다 갔다 해도요. 아니 그냥 무슨 공기 주머니로 막 불어 넣어도 냄새는 절대 귀로 인식이 안 돼요. 왜 그래요? 냄새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감각이 귀에는 없어요. 코에는 그게 있거든요. 냄새 분자하고 딱 맞는 센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개중에는 야 목사님 목소리 정말 듣기 싫다. 좀 중저음에 멋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까랑까랑 하시나? 그래서 듣기 싫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귀만 막으면 돼요. 귀만. 코까지 왜 막아요? 그러다 숨 못 쉬어 죽으려고. 어떤 사람인데요? 똑같이 얼굴이 난 구멍이지만 소리를 듣기 싫으면 귀만 막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귀에는 있지만 코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존재하는 것과 인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 가운데 지금 엄청난 전파, 그래서 영상과 소리가 가득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없으면요, 수신기가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이신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없으면, 공통적인 요소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인식에 관해서는 반드시 대상과 주체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나는 안 믿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건 나는 센서가 없어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게 되냐? 성경에 그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센서를 달라는 거예요. 센서, 안테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금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이라 하고 친구로 하는데, 이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이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요한 1서예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근데 이렇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하자 하냐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오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제 사랑이라는 센서가 없으면, 수신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요? 이는 하나님 뭐기 때문에? 사랑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수신기, 사랑이라는 센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의 진리예요.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지식이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바울 같은 경우, 바리새인 같은 경우, 많은 서기관들은 지식이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께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전설의 고향이나 맨날 무당 구타는 이런 거나 보면서 신을 접촉하고 아는 방법이 희한한 것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탄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다 애우고 있어도 그 성경 애우는 지식 갖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또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오해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기도가 얼마나 소리가 크냐 작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있는 사람은요, 무식할 것 같아도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뜻을 깨닫는 기적이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바라요. 계시를 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랑의 센서를 가득 장착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랑하고 씻어주며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는지 알겠죠? 네,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 많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오늘은 두 번째지만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료한 확증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16절 앞부분에 보면요 우리 기독교 진리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지금 이것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고 계시를 알게 할 때 그 일어나는 놀라운 우리 속에 있는 특별한 계시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택해요. 인간이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지식을 쌓던 신을 알아가고 찾아서 내가 이 신을 믿겠다 만났다 알았다 택해요 신을.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제자들을 가는 곳마다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또 마음이 뭐 행복하고 편할 때야 뭐 천사 갖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 버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 지는 순간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딱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꾸 고생 고행을 해갖고 하나님을 내가 간신히 붙잡았어요. 나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더 좋고 신나는 것이 순간에 유혹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놔버리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택해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날 택해주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우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을 놨는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세우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는 또 감격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붙잡는 거. 또 실수하면 떨어질 것 같지만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구원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해 세웠는데 하나님이 실패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웠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택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명료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 갖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이요
어떤 것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한데,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이것은 믿음이에요. 또 주관적인 증거, 이건 사랑이에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할 때가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실은 기록된 문서가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사인이 되고 뭐 문서 그대로 돼 있으면은 이거 딱 효력이 있죠. 그 필체 맞고 사인까지 다 읽으면 이게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료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썽을 많이 피우다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들이 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놈아, 맨날 말썽이나 피우고 이 나쁜 놈, 너 네 엄마가 다리 밑에 주워 온 거야 이놈아. 여러분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웃는 분들은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저는 안 믿었죠.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질 때가 있어요. 종종 일어나는 순간은 엄마가 나 혼낼 때, 아빠가 나 무섭게 면면할 때. 특히 어느 때였냐면, 제가 예방주사 처음 맞으러 가는 순간에 앞에서 막 줄을 서 갖고 있는데 애들이 막 울고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무섭게 생긴 간호사가 주사바늘로 여기를 찌르잖아요, 바늘로.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엄마가 잡아오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하지, 나 무서우니까 안 맞을래 하고 도망가면 또 붙잡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간호사 앞에서 그 의학실을 난 그 간호사가 여기를 막 찌르는데 엄마가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는 순간에 엄마를 봤어요. 이 아줌마가 왜 이러지? 우리 엄마가 아닌 게 틀림없어. 그 아줌마가 나 다리 밑에 주워왔다더니 내 편이 아니잖아. 이거 아주 어렸을 때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조금만 좀 나이가 들었으면, 똑똑했으면요, 그 동네 아주머니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서 제가,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면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동사무소 갑시다. 그래갖고 주민등록 초본 딱 펴주고 보세요. 조현웅, 임선신,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조동천 태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국가 기록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여기 증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만 꼼짝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제가 그때 초본이 뭔지 등본이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맨날 그냥 눈물 찔리면서, 엄마 나 다리 밑에 주신 건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괴로워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래요.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혹시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기록된 문서가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기록된 걸 보여줘. 하늘나라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있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시험이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 나온 내용이죠.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집요하게 질문하는 또 두 번째 시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느냐 없냐, 이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문의 초점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 동안이나 굶주려 있고 그 다음에 돌 떡덩이도 못 만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의 초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 막 이런 걸가 중요한 질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능력이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가난할 수가 있냐, 굶주릴 수가 있냐, 그런 거죠. 그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너 주소 왔다 이런 거죠. 그때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뭐냐, 문서 보관소 가자, 내가 동사무소 가서 초본 보여줄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산다.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시험 받기 직전에 마태복음 3장 17절 맨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1장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돌이 떡이 되든 안 되든 굶주리든 안 되든 실패하든 가난하든 죽든 살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사는 거지, 말씀으로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호적 처분을 딱 보여주니까 마귀가 꿈쩍 못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뛰어내리냐 아니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입증이 되는 게 아니다. 기록되었을 때, 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호적 처분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객관적인 증거, 호적 처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있어요? 하나님의 딸인 증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호적 처분 보여드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 이런 글을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는 자면 믿는 자는 영생 얻었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요, 엑수시아라는 자는 사회적이고 법정적인 그 신분 보장을 엑수시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법에 딱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로 얻어요? 믿는 자, 그죠? 여러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거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호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명료하게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죠? 영생 얻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호적 초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기록이 됐어요. 믿으면 영생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아직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요 순간에 바로 그냥 믿으세요.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아, 내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호적 초본에 지금 빨리 저 기록해 주세요. 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명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개 씨와 아무개 씨 아들이나 딸인 것이 명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명료합니까? 예, 맞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호적 초본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성경책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오래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 없어지고 호적 처분 다 날아가도 성경은 세세 묵도록 땅이 다 없어져도 여호와 말씀은 세세도 있대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요 땅이 다 없어져도 확고한 거예요. 그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명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요 마귀가 흔들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할 때는요 성경책 딱 들이대세요. 자 여기 있지 않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럴지라도요, 아무리 객관적인 게 그럴지라도 내 스스로 주관적인 확신이 없으면요 어쩔 때 불안해져요. 두근거리기 시작을 해요. 분명히 호적에는 올라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 호적에 있는 조동천이 네가 아니라 원래 걔는 죽었고 네는 다른 밑에 주워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는 문서는 됐는데 내가 생각해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싸울 때면 이게 당신 닮았지? 아니야 나 닮은 게 아니라 당신도 서로 안 닮았다 그러잖아. 그러면 나 이거 주워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관적인 증거는요, 부모 닮은 모습이나 행동 보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뭐 똑같이 생겼는데 뭐 부모빵인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 딸, 그냥 보자마자 그냥 목사님 딸이구나 처음 온 사람들도 알잖아요. 걔한테는 불행한 이야기지만 할 수 없어요. 이거 딸이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아버님이랑 이제 그러면 아버님이 걸을 때 항상 뒷짐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른이 되면 저렇게 걸을까? 난 절대 저렇게 안 걸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뒷짐 짚고 이렇게 걸으시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걷고 다니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아버님을 바라면서 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걸어갈 때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이 납작한 게. 아버님을 닮았으면 참 미남이었을 텐데. 아, 그런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40이 딱 넘으니까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저는 몸이 차고 또 손도 이렇게 길고 얇고 그랬었는데 40이 되면서도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손이 참 따뜻해요. 그래서 뭔 소리지? 나는 손이 차가워, 몸이 다 차가운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정말 손을 보니까 제 손이 어느새 엄청나게 따뜻한 거예요. 이따가 나가시면서 악수 한번 쯤 해보세요. 그 난로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이렇게 몸이 따뜻한 난로 같았어요. 추우면 무조건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냥 훈훈해. 근데 열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죠. 근데 제가 40이 딱 되면서 신기하게 체질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손을 이렇게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손이 왜 여기 붙어있지? 통통한 게요, 똑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요, 아버지는 앞장 뒷장군데 너는 코도 납작하고 이래서 안 닮았다 그래도요, 이거 손이 똑같은 거 어떻게 해요? 체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요, 주관적으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닮았는데 뭐 빼닮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빼닮은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과 꼭 닮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3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딱 빼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해야겠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놀라운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요, 이 요한 1서 3장 14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믿음과 사랑의 기능, 다른 기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객관적인 증거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딱 끝나버려요. 그죠? 믿으면 사건이 되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돼버려요. 믿는 자는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요한 1서 3장 14절은요, 똑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냐. 사망과 생명이 나오는데 이건 사랑이에요. 아까는 믿음은 옮긴 걸로 딱 끝나버려요.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버리는데 사랑은 알거냐 모르는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계시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알거니와. 하나님 어떻게 닮았으니까 자동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아는 것은 내가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걸 알고 모르냐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믿고 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귀신 믿음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기 전에 훨씬 전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벌써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와가지고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종교적인 행위 다 하면서 또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해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믿음 좋았습니다. 사람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안 믿을 때 귀신은 믿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믿음이 얼마나 거짓된 믿음인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서운 귀신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믿음이 있노라고 사랑이 없으면 그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사랑으로 입증하는 거지 믿음을 멸시하거나 믿음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테스트하는 건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바울 믿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사울이었을 때.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사람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고 귀신 믿음이 아니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사랑은 구원의 확증이 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게 다른 종교예요. 사랑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도 중요하고 온전한 사랑도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행위만 강조한 거죠. 막 사랑만 강조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인간의 자기 의의가 가득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지나치게 사랑은 안 하고 행동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정확한 교리가 뭐고 믿음이 뭐냐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사람 잡아놓고 갈라지고 정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한다면서 사랑을 포기한 거거든요. 지금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도 사랑도 중요한데 역할이 다르다. 진짜 믿음이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냐는 명령합니다. 이게 복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계시를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순간부터요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라고 유일한 명령을 주신 거 이거에 목숨을 걸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돼야죠.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랑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 얼굴 표정이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별로 밝지 않은 것은 누군가 생각나는 원수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차례 몰랐지만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두 개 더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사랑은 꼭 하세요. 사랑 많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기적이었고 교만했던 나 같은 죄인이 어느 날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게 해주시고 명령이니까 내 본성과 달라도 내 마음과 뜻과 달라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복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인생이 바뀌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있게 하시고 이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몰아내고 감동하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 주신 만복을 누리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